안녕하세요, 소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플스 게임인 절체절명 도시 4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크기가 조금 불편하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카메라 고정대가 없거든요. 뉴게임으로 해서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게임인데 게임 방송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방으로 못해서 녹화 방송으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거 완전 초반에 하다가 못했거든요. 3분밖에 안 했는데 솔직히 저도 궁금해가지고 시간 노래야 크리스마스인데 좀 가까이 해드릴게요. 너무 멀리 있어. 화질이 안 좋네. 읽어드릴게요. 웬만하면 이거 물론 침착하게 행동하겠지. 무서워서 한 걸음도 못 움직일지 몰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살아남고 싶어. 이런 선택지가 있거든요. 확대하니까 더 안 보이네. 그냥 줄이자. 적당히만 확대하고 이만큼만. 더 짧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나 자신을 어느 때라도 우선시하고 싶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여기고 싶어. 그런 건 직접 겪어보지 않은 모르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저 자신을 우선시하고 싶으로 하겠습니다. 인성지라는 선택지로 웬만하면 갈라예요. 남자, 여자. 남캐로 할까, 여캐로 할까? 고민되네. 일단 여캐로 할게요. 뭐야. 학생회장이 억지로 붙잡혀 있는 느낌 있네. 뭔가 얼굴 선택 가능하다. 뭔가 죄송한데 사쿠라님 닮았는데? 미야와키 사쿠라님. 업데이트도 있네. 이 얼굴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알버튼이 뭐야? 완전 초보라. 일단 모르겠으니까 이걸로 아니 이걸로 할게요. 머리 모양. 맨 처음 게 제일 낫긴 한데 그냥 참해 보이는 머리 스타일. 현대인처럼 생겼는데요, 되게. 저. 감기 걸려가지고. 할머니 갑자기 스토리지네?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한다? 곧 목적지야 라고 생각하고 자리 양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리 양보. 욕하면 자리 양보. 욕하면서 자리 양보 해볼까요? 인성제 못 참지. 이쁘게 생겼는데. 속으로만 욕한 거야? 왜 욕 안 해? 그냥 게임인데 대놓고 욕하기 좀 그렇죠? 뭐 반응이 없는데? 별로 재미없는 반응인데? 생각만 했나 보다. 왜 내 앞에 앉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했나?
나는 이 버스를 타고 아 이거 너무 확대해서 잘안 보이나 봐. 이렇게 할게요. 강아지 보이네. 채용 면접을 위해 어느 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산책을 향해 공원, 기업 향하는 중, 거래, 쇼핑, 멋진 만남을 꿈꾸며. 날티나게 만남 꿈꾸며 외출. 그래도 영상미는 좋아요, 되게. 소리가 너무 커. 좀 줄일까? 소리 줄였어요. 잘 보이나? 안 보이는 것 같아. 시끄러워. 재난 문자. 강한 진동, 지진이라니? 콧노래 불러. 위기의식에 대처하지 않는. 컨트롤러에 진동 느껴져. 앞에 똑같이 생겼는데? 도플갱어인데? 시끄러워, 시끄러워. 와우. 리얼한 느낌. 거대 지진을 겪게 되면 나만 살면 돼. 근데 이거 엔딩에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게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쓰러져 있는데 막 진동을 흘려. 어떡하라고. 나 일어나고 싶은데 빨리 빨리 움직여줘. 목 아파. 어떡하라고. 왜안 움직여. 뭐 어쩌라고. 아 움직일 수 있네. 나갈 수 있구나. 컨트롤러로 나가는 거구나. 나뭐 하나 했네. 유리 밟지 마. 조심해 조심해. 아 진짜 쉐드버. 오 마이 갓. 저렇게 떨어졌어. 겁나 아플 것 같은데. 누구세요? 갑자기 이름을 말안 하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름이 뭐냐고? 이치카와. 지울 수 있네. 이름은 나만 살면 되니까 나사리. 나사리로 할까? 나사리. 뭔가 독특한 이유. 나사리. 뒤에도 있어? 성이야? 그럼 이름도 있네. 유코 말고 나사리. 나만 살면 되니까. 도착했어요? 들어갈게. 들어오세요. 돈 다니지 말고. 여기서 괜찮은 거 없을까? 나사리
대단히 나사리로 해야지. 나만 사는데. 나사리 대단히 맞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살았어? 와, 강철 교복인가 봐요. 안 찢어진 거 봐. 근데 교복 맞아? 회사원? 아까 뭐 회사 출근 어쩌고 하는 거 보면, 기업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성인인 거 같은데. 여보세요? 내 말 잘 들려요? 잠깐 뭐 하는 거야? 사진 찍네. 도덕심이 없는 남성? 어, 아니야. 내가 더 도덕심 없어. 내가 너, 저리 가. 야, 내가 너 도덕심 없어. 내가 너, 저리 가. 도덕심 내가 너 없어. 됐다. 달려봐, 이거. 어떻게 달려? 왜 못 달려? 아, 앞으로 가면 되는구나. 긴급성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주의하라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으니까. 나 좀 빨리 걷고 싶은데. 라디오 앱을 아이템을 입수했다. 라디오 앱은 뭔데? 들을 수 있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이. 세모하면 어이. X는 주저앉는 거야? X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앉아서도 어이야. 어, 확대하면 맵도 볼 수 있네. 어떡하라고. 뒤로 X. 아무튼 한번 가봐. 어, 지진. 아, 잘못 눌렀어. 와, 지진. 와우. 와, 눈앞에서 개 무서운데. 지진. 당장 이거 진짜 어떻게 달리는 거야, 근데. 곤란하군. 말투 저은 거 맞아? 감이 좋은 남성.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 감 좋네. 아, 이거 자꾸 짜증나. 어떡해. 아, 됐다. 달리는 거 알았다. 이렇게 하면 달리는 거였어. 들어가 봐. 피해, 다 비켜. 들어가. 이거 뭔데? 비상용 배낭? 수납량 20? 교체해. 몰라, 내 거야, 다 내 거. 이럴 때 원래 지진 났을 때 건물에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쵸? 뭐야, 뭐 찾아? 물건 찾는 여자? 오, 소리 무서워. 3층 열쇠? 마네킹. 이거 디자인 사람은 분명 성격도 고약하겠지? 성격까지 괜히. 어, 근데 무시할 거야. 찾아줘야 되나? 열쇠를? 아, 근데 너무 무서운데? 너 이렇게 무서운 게임인지 몰랐어, 이거. 올라가. 3층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뭐, 있지? 그치? 뭐 있지? 스태미너도 있네. 뭐가 있긴 있지? 함부로 막 달리면 안 돼. 아, 근데 굳이 저기 그렇게 빨리 달진 않네. 거래 이야기 중인 스태프. 좀처럼 전기가 돌아오지 않네요. 진행이 안 돼. 어쩔? 어, 맘대로 들어가. 어, 잠겼어? 예, 쉣. 너 뭔데? 똑같이 거래 이야기 하는 디즈니스맨. 거래 이야기는 여기까지군요. 근데 계속 앉아있어, 여기. 위험하게. 무섭게. 나 어디 갔어, 그리고. 이리로 가는 거 맞아? 맞지? 와, 다 무너질 것 같아. 무서워. 나가야겠어, 여기서. 별로 할 일도 없어 보이고. 어, 지쳤어.
제가 있으니 괜찮아요. 날 가만히 내버려둬. 달래, 달래. 당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고백해 봅시다. 인성질. 뭐, 당신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월급이익 하면, 월 고백하면 되는데. 회사에 돈을 횡령해서 모은 예금장고 확실해? 스태프로 통하는 열쇠. 이거 열쇠 해야 되나 본데? 알고 있었나 보다. 나 좋게 해결한 것 같은데? 웬열? 이열. 근데 이거 무너질까봐 무서운데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이제 돌려줘, 이제 여자. 열쇠 있는데, 나한테? 나한테 있어, 열쇠. 아이, 뭐야. 이거 어떻게 줘, 근데? 열쇠 나한테 있다니까? 열쇠 나한테 있어요, 아주머니. 아이, 뭐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네. 아줌마. 여기 열쇠 있다니까요? 열쇠 있다니까? 아줌마. 열쇠. 어이씨, 아씨. 무서워 죽겠는데, 열쇠는 없고. 뭐, 어떡해. 이거 뭐 좋은 말 없어? 좋은 말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은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 다시 올라가야 되나? 뭐,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가는데 열쇠 안준 거임? 설마? 여기 무너질 것 같아. 이거 개무서워. 너 누군데? 근무 중에 나왔어? 나가, 그럼 밖으로. 여기 왜 있어? 어우, 개 어두워. 여기 들어갈, 문이 아니구나. 문인 줄 알았어. 그 3층 여자, 뭔데? 다시 올라가야 돼? 오우, 쉣. 무서워요. 진짜. 어지러워.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아까 그 여자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어? 아, 여기 있네. 아줌마, 열쇠 내놔요. 아니, 혼자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씨, 열쇠를 안 줘. 여기 있니? 열쇠? 내가 찾는 건가? 아, 답답이. 어떡해. 일단 내려가. 일단 내려가서. 아이씨, 열쇠. 열쇠, 아줌마. 아, 열쇠 짜증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전체 맵. 뒤로. 결정. 아, 일단 여기 오는 게 아닌가? 일단 나가, 일단. 그럼.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일단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열쇠 아까운데? 아, 아까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나가, 일단. 건물다. 건물 안도 무서운데, 이게. 쉣. 쉣. 여기 오는 게 아닌가 봐, 여기로. 아, 오지 마, 오지 마, 가지 마. 개 무서워. 여기로 오는 게 아닌가 봐. 아까 건물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유가 있었네. 너 사진 그만 찍어. 오오 쉣. 오 신호등 움직여. 와우. 와우, 나 에너지 나는 거임? 개무서워. 무너지는 거 봐. 실감 나는데? 대박인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 여기 들어가. 아니네. 할 일을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는 방법을. 알아보고 할걸 그랬나? 소리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질러? 구조 중이야? 누구 빼낸, 이거 피야? 헐, 대박. 깔렸나 봐. 이거 어떻게 도와줘, 근데? 나 도와줄 수가 없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할수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데? 일단 가, 그냥? 인성질해? 아까 근데 방금 지나가면서, 저 지나가면서 무너져서 이렇게 깔린 건가? 내가. 이것이 정녕 현실인가? 대지진, 진짜 지진 쩌네. 뭐 어쩌라고. 여기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인성질 하면서 다니기. 목표를 알고 수가 없어. 아까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어? 무사 공원 도착. 탐색해봐, 주변. 도와주지 말고. 라디오 듣기? 어쩌라고, 뭐 어떻게 듣는 건데. 아니, 대화를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어떡해. 쳐다보네. 아니, 대화를 한 번만 하고, 대화를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어떡해. 어, 여깄다. 악담해.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지리. 뭐야?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공원에 갔는데 어쩌라고. 달려. 어쩔. 연꽃? 스위렌 공원. 저장해. 다 지워져 있네, 저장돼 있는 거. 저장하고. 잠시 쉬어. 스트레스에서. 떠나. 반창고를 비싸게 강매해. 어, 500엔 줄 테니까 팔아주라네. 팔아. 나 근데 내가 파는 건데 있지도 않은 밴드를 주고 막 돈을 주는데요? 뭐요? 내가 할잘 모르는 건가? 악담해. 별, 아무,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야, 야, 대화. 아저씨, 아저씨, 대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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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 일단 공원에 와, 오는 게 목표였나봐. 몰랐는데. 이 앞에 있는 우리 회사? 어, 들어가. 니네 회사 내가 접수해주겠어. 화면 넘어간다. 어? 이 아저씨 보고. 나, 나안 눌렀는데 자동으로 되네. 어? 스킵됐다. 그러게, 도시락을 왜 보고 있어요, 아저씨? 근데 뭔가 우유같이 엎어졌는데? 도시락이 아니고? 점심을 빨리 드시네요. 뚱딴지. 뚱딴지 대답. 스토리가 궁금해서 넘길 수가 없는데. 아, 어리야, 어깨 아파. 그래서 어쩌라고. 옆에 앉아보시지 않겠냐고? 변태 아저씨면 어떡해. 아니, 뭐 여자라서. 그건 성차별? 성편견일 수도. 남자여도 앉았을 수도 있어. 정리해고당해서 퇴직했어? 출근하는 척하면서 집에서 맨날 나오고 있대요. 한 달이나 공원에 나왔어? 힘드셨겠는데? 월급날 돈, 그래. 진짜 큰일이네. 근데 어떡하라고. 지진 났으니까 못 번다 해. 퇴직했다 해.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적당한 대답을 해줘야겠죠? 상당히 멋져 보이는 거 이거 뭐야? 아저씨 콤이야 뭐야? 월급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 아니 힘냈으면 좋겠다 이건데 이거 해야겠다. 어떻게 월급을 마련할 생각일까? 또 자살하는 거 아니지? 나 떠나고 나서. 그럼 너무 충격인데 엔딩이. 되게 불쌍해. 끝이야? 뭐야, 그왜 도와준 거야? 아니, 왜 얘기한 거야? 그냥 스토리 보려고 얘기한 건가? 별 의미가 없네. 괜히 봤네. 에이, 시간 낭비했어. 에이, 아저씨 때문이야. 에이, 시간 낭비. 너뭐 하는데? 큰일인 거 아는데, 뭐,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불났네. 불났는데 가면 다치겠죠, 당연히. 넘어가자, 무시하자. 아니, 나 이제 가방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요새 주고 싶은데. 어떻게든 얻어냈거든요? 제 피지컬? 약간, 뇌지컬? 능력을 얻어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기도 못 들어가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넘어가. 여기 어떻게 넘어가.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진짜. 뭐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 그냥? 이렇게 돌아서 넘어가? 응, 이 방법밖에 없나 보다. 여기 다시 들어가? 아니, 들어가기 싫은데? 막 무너져가지고,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기가 밖에 없는데, 들어갈 데가, 그러면. 목표를 좀 봐야 되겠는데. 아저씨, 술 취한 사람한테 빗대고 하지 말고 말 좀. 좀 비켜봐요. 대화 좀. 아이, 답답해. 나봐도 답답한 사람이 있다니.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 생방도 아니라 뭐, 물어볼 수도 없어. 들어가, 일단 다시? 딴 데인가? 여기 아닌데. 기성복 매장에 접수 남다. 뭐하러 왔다고? 쇼핑? 수영복. 근사하다고 해봐, 한번. 끝이야? 뭐, 별로 의미가 없네. 탈의실. 탈의실로 들어가겠습니까? 네. 무서워. 복장을 단정히 해. 뭐, 근데 이게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다 멸망한 세계인데, 거의. 옷 갈아입어. 갈아입을 의상이 없대. 머리 모양 변경. 할수 있네. 다 이상해, 근데. 예, 미용실과 다름없네. 그냥 원래 있던 게 제일 낫다. 치료해. 그냥 원래 있던 게 나아. 나가. 바꿨네, 머리. 이거 맞나, 원래 머리가? 앞머리가 왜 이렇게 풀려 있었나? 맞겠죠? 아닌가? 모르겠다. 나중에 영상 내거 보면 알겠지. 여기 너무 어두워, 근데. 너무 어둡고, 뭐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려가. 여기서. 여기 안에, 아무도 없어. 건물 무너지는 소리 너무 리얼해서 조금 무서워. 여기만 오면 소리가 시끄러워.
아, 답답해. 한 번씩 눌러 봐야겠다. 모르겠어. 이거 그럼 볼펜의 시점도. 저 윗사람이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건가? 내가 대화 선택을 잘못한 건가, 설마? 그래서 자꾸 지금, 아이씨, 어두워. 하나도 안 보여.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나 갇힌 거야? 어떻게 해야겠다. 아케미신인지 뭔지 얘 아냐? 얘만 보면 불쌍한 보급 나오는데? 아, 도와줘. 내가 갇혔어. 살려줘. 온 쇼핑몰에 저주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일단 나가, 그럼. 나가고. 다시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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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 얘 떨어지면 당연히 죽겠죠? 건물 높이가 상당해 보이는데. 계단도 내려가, 다 내려가, 내려가, 나가, 나가,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 어떻게 나가? 켜, 마네킹한테도 비키라는 인성, 켜, 나 인성질하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이 건물이 막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힘들어. 불나 있고, 막. 목표가 뭔데, 그래서. 말을 좀 걸어봐야 되나? 사진 찍고 있고. 움직이면 되게 되는구나. 나 눌러버렸어. 이대로 학교로 못 돌아가. 학생인가 봐. 지진 나서 못 움직이는 거야. 청색 조끼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 못본것 같은데. 뭔 일이냐 물어봐. 바뀐 것 같다, 앞머리? 바뀌었네, 약간. 아닌가? 몰라. 안 바꾼 게 나은 것 같아. 바뀌었으면 만약에. 교사인 히가시? 교사구나. 수업 땡땡이 친 학생들 잡으려 온 거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다산 거네. 그래도 운이 좋네, 교사님. 선생님이. 근데 내 복장이 너 회사인 학생 같아. 알았어. 일단 알려줄게. 여학생 분명 예쁘겠지는 나 여잔데 레지야?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이 내 취향이군. 남녀 가리지 않고 막 이런 게 있나 보다. 보수 달라 그래. 뭔가 깡패처럼 얘기하는데? 내놓으라고? 멋진데? 보수 내놔. 뭔데? 누가 물건? 2700 무슨 해? 아킹 포인트 8점. 돈 받는 게뭐 어때서 대가를 요구하는 건데 그만한. 심지어 3명 찾아주는구만, 그쵸? 갑자기 돈 얘기 흥분하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부려먹었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이게 왜 아킹이야? 하긴 뭐 이런 도시가 거지가 된 상황에서. 진짜 정체절명 도시인데. 그럴만도 해. 강약 약강. 강약 약강. 무슨 얘기냐, 부드럽게 얘기해. 검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
나 지금 진행도 못, 스토리 진행도 그런 못하고 진실성이 있는데 있는 그런 거 거야. 봤을 것 같아? 뒤에 있네. 뒤에 바로 지나가네. 어쨌든 서쪽이 동쪽이 서쪽이든 뭐 알려줄까 동쪽이라고? 얘나 아케인 포인트 설마 쌓이나? 아닌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다른 데 하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긴 하네. 스토리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못 들어가겠죠 당연히? 어 들어가네. 면접일? 학생이네. 똑똑한 학생. 얘 청색 조끼 아니지, 너. 다 학생들이야? 여기 어딘데? 면접 진행하는 학생들. 뭐 여기 회사 들어가는 건가? 회사 면접 보는 애들인가 보다. 근데 다 학생밖에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얘 퀘스트 있어? 한 명씩 다 봐? 야, 너 대답해, 대화해. 좋은 말도 대화해, 너. 야. 야. 어이씨. 이렇게. 별로 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괜히 들어온 듯? 나가. 뭐할거 없으면 나가. 괜히 왔어. 아저씨, 하이. 구하러 가냐고 계속 고민할 거면 그냥 구하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목숨이 달린 건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힌트인가? 건물 무너진 방향일 뿐인데, 내가 봤을 때. 차에 깔릴까 봐 무서워. 불난 쪽 가봐야 되나? 다 부러졌네. 아유. 안타깝구만. 하이. 뭐라고? 무너진 건물을 보는 남성이구나. 이쪽인가? 불나는 쪽? 못 지나가는데. 근데 여기는. 존나 코토니.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것도 아시는 아닌데. 아 이거 공유랑 방송할 수 있다고 이런 거구나. 어 아이템 여기 있다. 열쇠 여기 있네. 글쎄, 저 배낭에 뭐 있는데? 비상용 배낭. 아니, 옷이 있는데 왜못 갈아입은 거 있는데지?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 변경할 수 있네? 아까 그 쇼핑몰에서 왜못 갈아입은 거? 인물들 정보 맵 설정.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요건가? 아닌데. 뭐 누른 거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한 거임?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데. 아, 답답해. 아까 그, 뭐 어떻게 온 거야? 도대체 이 아이템을. 어떻게 온 거야? 아, 답답해. 어떡해.
일단은 영상 멈추고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안 되겠다. 알아냈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 답답했다, 나도. 보는 분 답답하겠지만, 나도 답답해. 컨트롤러 처음 써봐가지고. 글쎄. 아까 그 옷가게 무너진 데 어디야? 내가 찾아가서 열쇠 한번 줘보자. 근데 열쇠 주는 법을 모르는데. 일단 들어가 봐. 들어가서, 게임 참 복잡하구만. 여기 올라가서, 이제 아니까 빨리 줘. 여기서, 아이템 줘. 열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결정? 열쇠를 확인한다 말고 주면 안 돼? 선택 있네. L? 이건가? 아닌데. 이렇게 선택하는 거잖아. 정렬하기인가? 아닌데. 조합분해? 아니. 하나를 열쇠로 묶을 수 있다는데? 열쇠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링. 입수한 열쇠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아, 키링이구나. 아, 근데 열쇠도 있는데? 열쇠도 달려있네. 근데 왜안 줘? 야, 왜안 줘? 왜안 주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고. 왜안 줘? 아이, 줄 수가 없네, 진짜. 어떡해. 야, 아가씨, 아가씨, 이거 가져가요. 아가씨, 이거 가져가, 이거 어떻게, 이거 가져가. 아이씨, 답답해. 아, 답답해. 이거 가져가, 이거. 아이씨, 답답하네. 아, 줄 수도 없어. 나가. 근데 뭐할 일이 있나? 구급 세트 버리지 마. 나침반 케이스, 나침반 전원, 메이크 파우치. 이 하나만 한거 같은데. 뭐 불러주는 것도 있네. 근데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 화장도 돼? 배너. 포켓 필요 없어. 방송 들어. 된다. 근데 열쇠는 왜못 주는데? 그리고 어차피 나 지금 일본어라 못 알아먹. 끊겼어. 어차피 일본어라서 못 알아먹는데. 조용해. 그러면 얘한테 주는 게 아닌가 봐. 맵 보자 한번. 공원 주변 기성복 매장. 나가. 여기 주는 게 아닌가 봐. 괜히 헛고생만 했네. 아줌마 저 나가요. 수고 빠이염. 여기서 이제 맵을 볼까? 나왔으니까. 매파. 여기서 뭐 하면 돼? 타고 온 버스. 도시락 아저씨. 공원. 학생, 선생님. 옆길이랑 윗길이 있네. 그러면은, 옆길로 쭉 가자. 여기 맞겠지? 일로 가는 거. 옆길로 쭉 가보자.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어우! 여기를 지나가야 되나 본데, 근데? 개 무서운데?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면? 근데 뭐 지나가야 되긴 하나 봐. 지나갈 수 없어 보이는데, 여기를 못 지나가나 보다.
그러면은 반대로 가. 이번에는 앞길로 쭉 가. 일로 가는 길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건물이 많이 무너졌는데. 여기도 불나도 안 되고. 아유, 시점 뭐야, 어지러워. 시끄러워요, 아저씨. 그만 떠드세요. 여기도 건물 무너졌고. 건물이 안 무너진 곳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지나가? 여기 넘어가야 되나? 못 지나가는데? 여기도 못 지나가고. 어? 방금 뭐 떴는데? 방금 뭐 떴어. 아, 안 되네. 설치된 어쩌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이제 안 가본데. 아우, 어지러워. 시점, 진짜. 불편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못 가고. 아저씨, 뭐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 사람 다 종이 인간들이야. 어깨빵 맞으면 다 후청거려. 아이, 대화하고 싶은데 자꾸. 아, 스트레스 받아. 저리 가. 학생 찾아야 되나? 파란 옷 입은?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네요. 이거 어떻게 막아? 간판 어떻게 뚫어? 엄청난 건 알겠는데요. 뭐 어떻게 하는지 도와줘요. 게임이 너무 불친절해요. 어떻게 진짜 할 일도 없어. 그리고 지금 나 어디 있는데 여기 지나가. 쓰러진 건물 정찰된 도로. 그럼 이쪽을 쭉 나가는 게 맞다는 얘긴데 왜안 되냐고. 갈수 있는 데가 없잖아 지금. 아, 답답해. 어떻게 다 답답해. 정말 끔찍해. 난이 상황이 더 끔찍해 지금. 나 어디로 가야 돼. 아줌마, 아줌마가 학생이에요? 어? 이 뭐야? 좌절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도와줘야 되나? 도와줄 수가 없는데. 구경한 사람 같다. 사이코패스 같잖아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지나갈 수 있나? 그리고? 아이, 비켜봐요. 얼굴 확대되고 막 난리 났네. 클로즈업 보면 부담스러워. 버스 그 쓰러진 데구나, 여기. 아, 열쇠도 못 주고, 이거? 여기서 끝내야 되나, 게임을? 뛰어들어, 그냥 뛰어들어. 안 되네. 쏘리. 쏘리. 그래, 사람이 불타면 죽겠지. 그냥 막 뛰어들어, 답답해갖고, 그냥. 내말 들려요? 들리겠어? 아, 답답해. 내가 지금 불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 내 마음이. 아저씨. 아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니 회사인 거 알겠는데, 어떡하라고. 들어봐. 어쩔? 어쩔? 에이씨, 악담이나 해. 몰라. 공원에 있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할수 있는 게 옷가게 들어가기 말고 뭐가 있는데. 그렇지. 아, 답답해. 그래서 답답한데, 이제? 아니, 알겠으니까 뭐라도 줘봐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나도 알아, 그거. 아, 막히니까 답답하다. 지켜봐, 아저씨. 맞짱 까. 맞짱 까기 없어, 맞짱 까기. 이 사람들하고.
앞장가게 없어요? 너무 답답한데? 아이, 뭐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는 답답해. 건물 들어가기도 안 되고, 지금. 아니, 씨. 아니, 이 사람들아, 나한테 미션을 줘, 차라리. 뭐, 우표 같은 게 없나? 진짜 불친절한 게임이다. 뭐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 일단은 게임 정지해놓고, 알게 찾아볼게요, 알게. 앞만 봐도, 여기 옷가게 말고, 지도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옷가게 맞나? 그 잠개문이 있더라고요, 3층에. 근데 하니까 열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나오네. 나 그래도 여자한테 돌려주는 줄 알았지. 어이가 없네, 진짜. 이런 방식이었어? 황당한데? 뭘 할지가 너무, 가늠하기 어려워. 여기 괜찮은 거야? 안전해? 너무 무서워. 이거 무너질 것 같아서. 안전한 거 맞아? 일단 소화기는. 건물에 상자 쌓여 있어. 근데 뭐 어쩌라는 거지? 끝이야? 뭐야, 괜히 찾은 의미가 없는데? 2층에 내려가서 알려줘야 되나 보다. 열쇠 사용해서 나가고, 여기도 이제 볼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볼게 없을 거고, 내려가서 알려줘. 내가 본 여름, 드디어 여름, 1시간 후 게임인 것 같은 여름. 야, 혼자 있게 해줘? 알았어. 언제까지 혼자 있게 해줘야 돼? 내려가, 쭉 내려가. 쭉쭉 내려가. 좋았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구석진데 있어. 잡기 힘들게. 2층에 올라가야 되나? 2층이었지? 아, 정말 왔다 갔다 엄청 시키네, 그냥. 힘들어. 여기 있다. 아니, 열쇠. 끝이야, 그냥? 내가 문 열었는데. 3층에 대체 뭐가 있긴 해? 없던데, 뭐가? 사용했는데, 옆으로 넘어가니까 뭐 있다. 학생들이다. 찾았다. 아, 여기 있는지도 몰랐네. 너무 빨리 돌아다녀가지고 그런가? 비상용 배낭 써있는 거 너무 귀여워. 어이없어, 그리고. 쇼핑은 못할 것 같은데. 나랑 헤어스타일 비슷하다, 너. 비슷한데? 머리 스타일. 찾았다, 파란 조끼. 용건 있어. 직원인 척 다가가는 게 꿀잼이라고 못 참는데, 이거. 들켰죠? 저건 아닌 거 바로 들켰죠? 아, 다 선택할 수 있구나. 학교는 어쩌고 하고 혼내봐.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뭔가 애니에 나올 법한 존댓말. 근데 왜 니네 친구 아니야? 왜 존댓말해? 꼬붕이인가? 일찍 나오고 그런 느낌인데 살짝 모모바미 키랄인가? 그 카케구로이 나오는 부회장님 느낌인데 존댓말하는? 끝이야? 아, 그 선생님 싫어. 무시한다고 전해달라고? 아, 그거 도와줄 걸. 선생님 언급할 걸. 괜히 한 번, 두번 했다가. 이게 뭔데? 나침반? 교체. 여러분, 일단 동영상 다시 켰고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졌거든요. 그 중간에 좀 날아갔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아, 진작 알려줄 걸 이랬구나 이랬잖아요. 근데 대화를 걸어보니까 선생님한테 무사하게라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받고 그 열쇠, 탈의실 열쇠 있잖아요. 진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옷가게 여기 열쇠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떨어진 사람 찾는 거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위에 올라가서 여는 거더라고요. 제가 직접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뭐 관계자고요. 근데 좀딴 데가 또 있었어. 거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장하려고 공원에 저장하는 데 있었잖아요. 여기 저장하려고 나오니까 선생님이랑 마주쳐가지고 이제 착한 선생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도와준다고 했어요. 외계 들어줄 테니까 진정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뭐라 했지? 아, 한명 학생 두명 찾았는데 한 명이 없대요. 그래서 저 찾으면서 왜한 명이 세 명이라 그랬는데 왜한 명이 없지 이랬는데 한 명도 찾아달래. 퀘스트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아간 영상에서 설명해드렸고요. 충전기도 없었어서 아니 제대로 된게 아니어서 뽑았고 아 다시 꼽았고 영상 다시 녹화하는 걸로 시작. 말 너무 더듬어요. 죄송해요. 이제 감기 걸리고 원래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서 목소리 듣기 전 거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상을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면 더 좋고요. 여기였죠? 2층을 내가 안 봤었어. 여기 열었거든요 아까. 근데 여기 말고 보니까 아예 어두워. 보니까 더 여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안 열었나 여기? 아 여기 아까 딱 3층이었구나. 거기는 여기 2층 여기도 열수 있더라고요. 패션 사무소 열쇠. 열쇠가 만능이야 아주 그냥. 여기도 열어봐. 뭐 있냐 살펴보려고 한번 왔어요. 뭐 있을까? 여기 소소소화전? 여기도 박스로 막혀있네.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낚시 쩔어. 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거죠? 뭐가 없는데? 어? 안에 뭐 있다. 내가 못본 거였어. 이게 뭐지? 아까 나침반, 밀리터리 나침반 바뀌었던데. 손전등? 어, 획득해. 좋은 거네. 어두워서 안 보여서 좋나 보다. 사용해볼까? 편한 이제 아이템도 장착했어. 근데 뭐가 오 보인다. 인체 모형이야? 마네킹이야? 마네킹이겠죠? 뭐 찾나 물건? 여기서? 근데 뭐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뭐 찾을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고 돌아가는 길. 여기 손전등 먹으려고 오는 데인가 보다. 그냥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 같고. 그쵸? 그러면 다시 머리 스타일 바꿨어요. 탈의실 들어가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탈의실 제대로 작동되는 게 신기해. 어 놀래라. 소리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려니 너. 여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럼 아까 거기도 가 찾아보자. 3층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손전등 들고 가면 다르지 않을까 뭔가? 좀 답답하게 플레이하나 내가? 근데 혹시 모르잖아 뭐 있을지. 내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여기 찾아 들어가 봐. 여기도 뭐 있을 수 있잖아. 그쵸? 여기도 아이템이 있는데 설마 없겠어? 좁아가지고 못본거 수도 있어. 어두워서 안 보여가지고. 여기도 뭐가 있네. 그러네. 내가 못본 거였네. 손전등이 필수인데요? 뭐가 이 사람 쓰러진 거야 설마? 어우 무서워. 진짜 대 아비규환인데? 어머 세상에. 어 진짜 있네 사람? 도와줄게요. 상태를 차분히 이거 사이코패스인데? 관찰해. 떠나면 너무한 것 같고 관찰합시다. 중간.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질투 안 나고 이 상황에 미친 거 아니야?
구해주고 나서 대가를 요구해야지. 이히 이렇게 구해줘. 사례 전문 사례꾼. 사례 전문가. 너무하대. 줄 테니까 도와달라는데. 아니, 목숨이 위험하네. 이대로 튀면 안 돼요. 꼭 웃어줘야 돼. 진짜. 고마워. 고마움 사례 내놔. 지금 제가 죽을 뻔했는데 직원이고 아니고가 중요한가? 모르겠어. 왜 위험해 보여? 왜 자꾸 우직근거려. 나못 찾았으면 이 사람 계속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한데요, 게임이? 나 이거 선전도 없었으면 못 찾았을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이제 3층 열고, 아니 2층 열어서 확인하고, 선전등 찾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저 사람 구해주고 이건가 보다. 뭐야, 저 사람 구하려고 이렇게 개고생한 거야? 선생님 나랑 같이 가지도 않아. 혼자 갔어. 얼탱이 없네. 이제 진짜 나가도 되겠죠? 뭐 없는 것 같아. 나가. 나와. 나 이제 나가자마자 무너지면은 그거 뭐지? 대박. 스토리 개 막장인데 퀄리티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진짜. 근데 그지 그럴 것 같아. 무서워. 아니네. 위태위태인데 왜안 나가야 돼요? 随分壊れちゃったのね。왜안 나가세요? 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고맙다는데. 대가는 없어요? 살해 아니셨죠? お礼を忘れてあ、 ない진짜 ね。뭔가 사이코 같아. 진짜 계속 이러니까. わかってるわよ。아킹 점수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안こ그러면. れで納得してね。이걸 받아줘. 반창고? 아까 그 반창고 뭐 살해한다지 않았나? ところでどうして私の名아 前を돈 知ってる받았구나. の？근데 나 아이템 없었는데 돈만 받았어. 내 이름 어떻게 하냐고? 유명하다 해줘 그냥. 아けみさんが有名だからよ。え、そうなんだ。그 ちょっと앞머리 嬉바뀐 게しいかな。맞더라고요. 양갈래, 아니 양갈래래. 양갈래 너무 많이 만들었나 봐. 知ってくれ앞머리가 てるなら今更って感じだけど、있었는데 없었던 걸 바꿨던 私것 같아. 다시 ここでデザイナー있는 걸してるわけ바꿨어요, ね。앞머리. よろし잘くね。어울려요. 원래 있던 게 차라리 나. 앞머리 있는 あ게な나아. たの名前教えてもらっていい？이름? 나. 거드름 떼어. 거드름 피어. 뭐야, 멋진데. 이런 상황이. よろしくね。뭐야, 이름 안 불러줘? 성우가 じゃあ녹음하기 私、하나씩 가기 みんなが힘들었나 心配보다. してるから行くわね。하긴, 언제 다 그걸 녹음하고 있겠어. あ、そうだ。こんな時だけど、うちの服気に入ったのだっ시착해 たら보라고? 試着してみてね。아까 안 되던데? じゃあね。그리고 지금 마음에 드는 옷이 있을 만한 게 없는 게. 제가 무너져가지고, 마네킹이. 그리고 마네킹 약간 3층에 많지 않았나? 아, 2층인가? 몰라, 일단 가봐. 시착을 해보라는데요? 이거 시착하는? 시착하는? 안 되는데? 시착하는? 안 되는데? 시착하는? 시착하는? 안 되는데? 뭐 시착을 뭐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 일단 나머지만 학생 한명 찾으러 갑시다. 손전등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두고 다니까 계속. 와우, 무서워. 도와줘서 고마워. 와, 무서워. 여기 나와. 일단 건물에서 있으면 위험해. 뭐가 떨어질 것 같아. 엎드려 있을까? 금방 근데 다시 일어나네. 별 의미가 없는데?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왜안 나가요, 근데? 시착할 수 있다며 아이템 이거 빼. 이제 손전등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잖아. 해제. 나침반도 이걸 바꿨거든요. 이걸로. 시착해봐. 시착해. 안 되는데. 안 돼. 시착이 안 돼. 이거 바꿀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되나? 들어가 봐. 옷 바뀌는 거 있나 보자. 아까 방금 뭐 무너지려고 그랬는데, 복장을 막 바꿔.
옷 갈아입어봐.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옷도 갈아입어봐. 갈아입을 옷이 없대. 나가네. 아까 그 이게 훨씬 예뻐요. 그 바지보다 치마가. 근데 지금 이쁨을 따질 때가 아니고 여기서 나가서 이제 도와줘야 될것 같거든요. 시착은 포기하자. 안 된다. 내가 아직 몰라가지고. 학생 한명 어디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길이 지금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옷가게랑 면접 보는데. 면접 보는데 내가 먼저 찾아서 그렇지. 면접 보는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갈 데가 없어. 그거 아니면 여기 가거든요. 거기 아니면 너니? 아니네. 너니? 아니네. 너니? 여긴가 보다. 그래, 이 근처 아니면 없지. 근데 이 사람 딴 사람인 것 같은데? 학생이 아니고? 아까 여기 왔을 때 이런 이벤트 없었잖아. 순서대로 해야 돼. 게임 진짜 불친절하네, 정말. 어휴, 근데 진행되니까 뭔가 좋다. 막혀있다가. 재밌는데? 君も 면세츠 ですか? 난 면접 보러 온게 아니야. 세상을 제패하러 왔어. 거래 얘기? 면접 보러 왔다 해, 그냥. 소요. 면세츠 오기니 키타노. 면세츠 延期になっちゃいましたね. 네. どうしてこんな時に限って 그러게. 地震が起きちゃうんでしょうか? 何とか旅費を作ってここまで来たのに。 옆에 앉아있어 그냥. 들어 얘기. 귀찮긴 한데 뭐 스토리 진행을 하려면 어차피 진행이 강제로 될것 같긴 한데. 이제 보니까 김채원 씨 닮았는데 약간. 르세라핌 僕は 아닌가? 地方からこの会社を受けに来たんです。 지방에도 왔어? 원리도 왔네. うちはあまり経済的に余裕がないから、お金を貯めて、志望もこの会社一社に絞り込んで。 네, 어쩌라고. 3次 면세점에 たどり着いたんです。それなのに今日に限って地震が発生して面接が延期になるなんて。연기 됐어? もう一度ここに来るための旅費を作れるだろうか。일단 스킵해. そんな彼の姿を見て私は너는 나는 내게 유리해지겠는 걸. 彼が次の面接を辞退すれば入りやすくなるわね。예. 어차피 면접 보러 온 거. 다 경쟁자야. 다 이겨버려. 울든지 말든지. 좋아해. 악행 저질러버려. 끝이야? 뭐 의미가 없는데? 에이, 뭐 나쁜 짓좀 하고 싶었대. 너니? 너니? 교통비 어떻게 돼? 6,700원? 6,700엔 정도 들었지. 3만 비싼 걸로 할까? 99,000엔? 돈 엄청 많았어. 아케인 포인트 9점 받았어. 교통분이, 아, 이 교통비 신청 안한 사람과 내가 가서 받아간 거야? 돈을? 교통비 대신 받아간 거야? 악행 맞네, 그럼. 돈 많이 받아, 어차피 괜찮아. 돈 존나, 죄송해요. 돈 엄청 많이 받았어. 나 부자야, 이제. 와서 돈 벌었다. 어차피 세상 망했어야 되나. 돈 많이 벌었는데. 겁나 많이 받았다, 아싸. 신난다, 신나는 발걸음. 예! 억텐 아니고 좀 신나는데? 예! Yeah. 갑자기 활기가 막 차서야 졸렸는데. 내가 나 어떻게 지나가? 이제 지나갈 수가 없어. 학생 찾기. 학생 찾기. 퀘스트가 생겨서 좋긴 한데. 어디 있을까? 지도 봐도 뭔지 모르겠던데. 굉장히가 아니라요, 이 아가씨야. 학생.
어딨어요? 혹시 그 깔린 사람이 학생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못 지나가고. 여기? 못 올라. 아까 거기 옷가게네. 돌아가는 길이 막혔어. 넘어가세요. 대화해서 알아내야 되나? 나 이제 또 어디가. 아씨, 대화도 안 되고. 자꾸 밀어가지고 내가.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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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 답답해, 씨. 나 돈 짱 많아, 근데. 진짜. 아, 돈 짱 많아. 왜 못 들어가고. 경찰차 출동했는데. 근데 이게 순서대로 뭔가 퀘스트 클리어하면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생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학생 근데 어딨어? 학생 어딨어요? 아저씨 학생 봤어요?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 우편물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뜨더라고요. 아까 여기 넘어가 볼까 했는데 불타가지고 안 되고. 또 이제 막막해 또. 아, 정말. 답답해, 진짜. 아저씨 학생 봤어요? 아니네. 와. 와, 나 깔려, 나 깔려, 나 깔려, 나 죽어, 나 죽어. 아, 죽었어. 세상에.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네, 컨티뉴. 아, 이런 씨. 네, 저장해놨어. 괜찮아. 너 손전등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저장. 아, 이런. 빠르게 찾아도 돼, 괜찮아. 왜 로딩이 안 돼? 됐어. 아이템 봐봐. 얼마나 있어. 아, 손전등 있네? 어, 반창고 있네? 자동 저장돼 있나 본데? 아, 대박. 개쩔어. 감사, 감사. 근데 제가 여기 분명 아까 돌아오다가 옷가게 좀 다시 가니까 무너졌거든요? 옷가게 아닌 사람 다 죽은 거야, 그럼 아까 거기? 아닌가? 여기 면접 보는데 들어가서 악행 저지르고 다시 오자. 헤이. 아, 여기도 그거 있네. 교통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숨긴다. 이왕 악행 저지르고 숨길까? 아, 근데 오히려 좋아. 죽어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 근데 못 돌아가는 거 좀 불쌍해. 돈 주자 그냥. 끝이야? 어? 선행포인트. 아! 선행포인트 쌓기 싫었는데. 아! 젠장. 내 돈을 준 건 아니고 돈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거구나. 일단 퀘스트는 깬 거 같고요. 돌아가면서 아까 뭐 건물 무너졌잖아요. 거기 옷가게 근처였는데. 글로 가야 되나 봐. 그 근처로. 아니 그냥 우연인가? 거기 떨어지는 게? 건물? 어, 여기 못 지나가. 뭐라고 쓰이는 거? 못 지나간다고. 물이 있네. 옷가게 근처. 건물 무너졌는데, 여기서. 우연인가? 아, 돌아다녀, 빨간. 공원 근처. 무서워. 도망가. 아, 죽었어. 아. 짜증나. 여기 오면 안 되나? 아, 진짜. 나 계속 죽어. 뭐야.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토리 진행. 미치겠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슬슬? 열받아요. 로딩도 느려, 그리고. 짜증나, 짜증나.
가슴 나온다. 다시 봐봐. 아이템 봐. 있고. 회사 들어가. 알려줘. 어? 뭐야, 끝이야? 다 날아간 거야? 아니면은. 내가 돈 줬잖아. 돈 알려줬잖아. 받을 수 있는 거. 뭐야? 어디까지, 어떻게 된 거야? 접수처 다시 가? 박건 위험하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아이템 있는데 분명 다 있는데 다시 그걸로 가볼까? 학생들 찾는 게 우선인 것 같긴 한데 퀘스트가 저기 가면 자꾸 무너지거든요. 이 근처에 가면 안 되나 봐. 막혀 있으니까 가지 좀 말라는 얘긴가? 설마? 거의 그만가 거기 아니야 이건가? 아니면 스토리 진행상 가야 되는 건가? 긴가민가 애매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까? 원래 두 개 뛰어드는 나방처럼 일단 이것저것 둘러봐. 도망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스토리 진행. 그게 아니면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다 도망가. 살았어. 도망가. 어, 개 무서워. 진짜 무서웠다. 아, 근데 이 아저씨들은 눈앞에서 지금 이게 건물이 무너졌는데 지금 스마트폰 할 차례예요? 어, 개 무서웠어, 진짜. 아니, 근데 이 아줌마는 바로 앞에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회평하시는데, 너무? 그래서 이제 뭐 찾는 건가? 건물, 차 부서진 거 봐. 여기 무너지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퀘스트 다 깼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학생 찾는 건가? 아닌데? 여기 막혀있는데 그대로인데 이 근처에서 아까 막 건물 무너졌거든요? 만자 하수구에서 놀라오는 거구나. 뭔가 했는데 저게 무슨 알같이 생겼어. 디지몬 알같이 생겼어. 이게 못 지나가? 그러면? 왜 무너진 거야 도대체? 뭐 스토리 진행도 안 되고 알록달록 색종이가 깊긴 하네. 떨어진 건물 잔해. 근데 너무 사이코 같나 발상이? 근데 이쁘잖아. 이쁘지 않나요? 매미 울음소리 뭐라 써있는 거야? 엘리게이터 운석? 찌그러졌는데 차가 앞부분만 찌그러지고 참하다고 할게 아니라 도와줘요. 여기 얼마나 깔려, 몇 시간 깔려 있는 거야. 이거는 못 도와주나 봐. 근데 바로 앞에서 또 건물 무너짐. 여기 앞에서 또 무너짐. 아, 세상에. 왜 무너진지 알 수가 없고요. 눈앞에서 커다란 구멍이 쓰러졌어. 이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건가 보다. 버스를 걱정하는 회사원? 버스 안이 안전하다고? 이게 안전해 보여요 지금? 더 무서운데?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이 한둘 생기네. 현실적인데 조금. 근데 죽을 목숨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안 좋은 대처인 것 같긴 해. 목숨을 벌써 포기하다니. 이건 주눅들만 하다. 앞에서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헤이 아저씨 어도 뭐 무너질 것 같아. 무서워. 나 이제 이 소리 무서워. 건물 낙심 같은 소리.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힐링 게임이 아닌데 이거? 무서운데? 이 아주 사진을 찍어요 무슨. 아니 또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들 이상해. 무서워.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닌가? 그 정도면. 선생님 한명더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이럴 때 학생이 살아남아 있을까? 아니, 누가 아까 두 명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쪽인가? 건물이 무너졌는데, 근데? 아닌가 본데? 여기 회사원 있는 뭐예요, 아주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졌어. 다시 들어가? 헤이, 여기 뭔가 평화롭다는데. 아, 이거 돈이 있어도 못 돌아가는 거구나, 지진 때문에. 나는 왜안 가나 했지, 돈. 도... 선행 포인트 쌓이면 뭐해, 저 사람 도,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집에. 그쵸. 헤이. 에이. 이 와중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현실적. 갈 데가 옷가게 말고 없는데, 이제. 또 들어가? 여기 무서워. 여기 나가요, 그리고 여기. 위험해요, 나가요. 내가 여기서 뭐 입어야 되나? 아닌데. 아, 힘들어.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제일 큰거 같아. 학생이 어딨는데, 그래도. 너니? 아까 봤던 사람이. 켜. 시계도 확인할 수 있네. 근데 이 시계는 멈춰있는 시계 아닌가? 현재 시간이 똑같나? 모르겠어. 덜덜덜. 나한테 건물 무너졌을 때 사람들 반응이 다 똑같네. 이 사람들 근데 꼼짝도 안 하는데? 똑같은데 반응이? 차이는 좀? 무너진 건물 원래 근처에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지금 할 거를 모르겠으니까 돌아다니고 있어. 원래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런데. 아저씨는 택시, 그, 버스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여기 있느니. 아, 모르겠네. 또 막막하다. 일단은 건물 있으면 다 들어가 봐. 여기 옷가게지. 옷가게 필요 없어. 못 지나가고. 근데 어이는 왜 하는 걸까? 막막하거든요, 지금. 또 제가 한번 동영상 멈추고 알아볼게요. 근데 공약 찾는 게 아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 거라 좀 걸릴 수 있는데 편집하면 돼요. 아, 진짜 힘들었다. 맵 보고 길 가로막혀 있는 간판인가? 찾는데 길치라서 너무 힘들었어. 저 학생 찾았네. 힘들었다, 진짜. 선생님이 찾고 있었어. 그냥 착한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인공? 선생님, 안경녀다, 안경녀. 안경 학생. 왜 울어, 갑자기? 니네 어떻게 알고 왔니? 아, 선생님이구나. 어떻게 알고 오셨어? 밖에 서 있어가지고, 우는 소리 듣고 왔나 보다. 참 선생님인데? 근데 학교 안 가고 싶대. 못된 학생인데? 이름이 희가 선생님이래요. 화장 엄청 떡칠해 놨네. 기어가면 될것 같아, 솔직히. 그래. 근데 누가 갈 건데? 니가 갈 거니? 주인공 보고 가라 하겠지. 아니야, 같이 가게? 너내 동료가 되라. 그거야? 그래,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아이씨, 이럴 줄 알았어. 뭔가 괴롭히는 느낌이었거든요? 니가 돈 아빠. 하겠다, 하겠지. 역시. 떠나줘. 그 다 죽어야, 근데. 아까 깔린 사람 수업인데. 내가 먼저 지나갈게. 이렇게 할까? 자, 예쁜 애가 제일 싸가지 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더 제일 입상이고. 교사한테 가는 니가 제일 가. 니가 가. 싫게 생각이야. 간다 할것 같아, 근데. 왠지. 아닌가?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 나보고 알아겠지, 또. 뻔하지. 단정한 몸가짐이 우가중에 목숨이 달렸는데, 얘들아. 나보고 가야겠지, 뭐. 이름이 하덴이야? 괴롭히지 마, 얘들아. 야, 괴롭히지 마. 딸꾹질, 죄송해요. 에리? 조심하세요. 내가 지나갈 거야. 이거 기억하는 자세, 이거 때문에 필요한 거구나. 근데 어떻게 가는데? 왼쪽 스틱? 이렇게?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왼쪽 스틱이 뭔데? 어려운데? 아이씨, 건물 무너지는 소리 나. 개무서워. 근데 왜 앞으로 안 가죠? 이게 뭐야, 확대만 되고, 이씨. 어떡해. 뭐야, 스틱이 안 먹어? 스틱은 움직이게 된다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닌가? 시점만 앞으로 나온 건가? 아니네. 뭐야, 어떡해. 아까 그 트로피 얻었어. 그 뭐지? 무슨 돌덩이 보기를 돌같이 알아? 뭐 이상한 거 나왔어. 자꾸 여기 와서 알짱거려가지고, 그, 건물 자재에서. 그래가지고 된거 같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스틱을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있는데 왜안 되냐고. 이거 막혔어. 막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씨. 하는 거 드디어 알았어. 근데 뭔가 아슬아슬 무서워요. 뭔가 아슬아슬한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드디어 해냈네. 엄청 해냈어. 무서워. 스킵, 일단. 다른 스토리 진행물이. 앞에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 다 넘어왔네. 괜찮다고 했나 보다, 주인공이. 어쨌든 주인공 때문에. 주인공이 나 지나가야 되네. 내 주인공 머리가 제일 이쁘다. 머리 스타일은. 얼굴도 잘 모르겠네.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인사해주는데? 그래서 거기 건물 무너지면 이제 동심 파괴되는 거지, 이제. 잔인. 제가 여기서 맵 봤을 때, 여기 이제 넘어온 것 같은데, 오비코테론가? 아까 여기 스이렌 공원 주변? 여기서 일로 갔어야 되더라고요. 여기? 그 좀 찾는 게 힘들었어. 학생들과 대화해서 알린다. 저장해. 무너질 것 같아. 저장해. 아싸, 저장. 저장, 그 뭐냐. 세이브 존. 됐어. 이제 그만해. 세민 들어가. 여긴 안전 NPC가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럴 땐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법이야. 무서워. 네가 무서워? 남 괴롭힐 때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이더니. 무너질 것 같은데. 나 일로 도망가면 안될것 같아. 다 안으로 들어가네.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지진 때문에 건물이 흔들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야 맞는데. 바보들인가? 이렇게 못 지나갈까 봐 빨리 들어갔나 보다. 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뒤로 갔네. 건물 안 깔릴까 봐. 안 깔리려고. 위험해. 이 와중에 선생님 따라가는 게 법이야? 무섭지.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건너는 거구나. 갈수 있을 거야. 근데 왜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한번 깔릴 것 같다, 어째? 주인공일 수도 있고, 그게.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앞에 막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밀어. 누가 죽을 것 같은데. 어어어어, 아킹 포인트 쌓여서 뭔가 고비가 되나요? 필사적으로 밀어. 여기서 미는 척하면 죽어. 선생님 다해서 밀어. 분한 순간 생각하고 밀어. 근데 왠지 밀것 같아. 왠지 밀것 같은데. 근데 이게 미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스토리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악행 저지르려고 누른 건데. 본의 아닌 스토리지네? 악행 포인트 쌓이려고 저지른 건데. 로딩 중. 이렇게 느려. 빨리 해줘. 컨트롤러 배터리 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됐다. 와, 진짜 힘들게 밀었다. 절체적인 요소가 많은데, 위기의 소리인데. 호러예요, 이게 근데. 스테이지 많이 나올 만하네, 재밌네. 못 돌아가쥬? 클라쥬? 그래, 그래픽 좋아요. 되게 막 힐링게임이라던데, 힐링게임이 아닌 것 같아. 무서워, 그냥. 게임하니까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려, 근데. 그건 좋아. 갑자기 힐링 음악? 다 무너졌는데, 건물이? 그 분위기잖아? 당황스러운데? 비상용 빼놔. 설마 이거 엔딩? 이게? 설마 이게 엔딩? 아니겠지. 왜 많아 보이던데. 엄청 덥다. 사람들 도와줄 생각하지 마. 덥다 생각해, 그냥. 여름 메뉴. 번역 잘된것 같아. 일본 게임 아니에요, 이거? 느낌이 뭔가 그런데. 일본어로 막 대화하잖아요. 아스이따 막 이러고. 난 오늘 아침에 엄청 멀린 데서 왔다 해. 게이시. 절망만 있는 하루를 보냈어. 난 흑화했어. 난 중2병이야. 사쿠라시 닮았는데, 진짜. 어떻게 되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 진짜 인성 개쩔어. 여기 있어도 별수 없으니까 가자. 치마 입고 불편할 것 같아. 끝? 그게 엔딩이면 안 되지. 할로.
이것저것 다 둘러봐. 여기 어디야? 답해 반점? 너무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건물도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망한 데 같은데? 여기 아닌가 봐. 여기 단체 수도 못 올라가지. 그러네. 아까 건물 사이 뚫고 온 거잖아요. 넘어온 거. 이제 뭐 할까? 저장해. 올라가 육교? 육교에 있네. 신기하다. 학생 있다. 아무 말 안 하는데? 히로코? 일단 그 뒤로 넘어가 보자. 육교 있으니까. 여기도 막혀 있네. 단차? 아, 이런. 괜히 올라왔어. 넘어가. 오, 재밌어. 육교 있으니까. 여기 뭐, 건물이 있는데 또 무너질 것 같아. 뭔가 무너질 것 같아. 어우, 여기가 무너지는구나. 어디서 무너지나 했지. 무너진 건물로 들어가 버리기. 무개념. 뭐야, 근데. 왜 못 넘어가나. 아, 갑한테 막고 있구나. 하이. 사람들 다 인사해. 아직 아니고. 사람이 있긴 해? 앞에? 그럼 다 무너졌는데. 사람이 없는데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거임? 빨리 기선해달라고 가져가 버린다고? 내가 이래. 안녕하세요 손님. 얼마나 드릴까요? 헷갈리게 서있지 말라고? 헷갈리면 내가 계산해줄게. 내가 계산해줄게 얘들아. 내가 계산해. 에이씨.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어, 여기 뭐 있다. 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돼? 아니 사람들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 봐. 쟤 뭐야? 뭐 있다. 배나? 아싸. 배나 스테일. 이런 데는 배당 같은 거 파밍하러 오는 데인가? 책장. 근데 뭐 없는데? 없네. 해빈이나 열어보지.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어? 뭐 있다. 전 잔뜩 겁먹은 점원. 무서워라. 점장님 얼른 와주세요. 아, 여기 있었어? 미안, 내가 밟았네 모르고. 이래서 겁먹어갖고 계산을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대신 해준다 하면 안 돼? 저기 아저씨, 내가 해줄게요. 아니, 네. 나가. 쓸데없어. 배낭이나 파밍하러 한다고. 근데 아무 데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해. 여기가 다 뒤져. 먹을 거 다 내놔. 다 털렸네. 다 내놔. 다 독질해, 그냥. 다 깨져있어. 와우. 여기도 뭐 있다. 들어가. 파밍 해버려. 아까 거기 아니겠지? 와, 개 어두워. 여기 누구 있는데? 물 달라고? 물 좀 주지 않겠어? 상처 입은 남자. 근데 아저씨 반창고가 더 필요해 보이는걸요? 여기 안에 뭐 없죠, 그리고. 카페한테 뒤에 있네. 물건 파는 곳 뒤에. 나가, 그럼 일단. 나가서 물 구해줘. 어딨어. 나가, 문. 이거 나가. 옆에 물기 있네, 근데. 아니, 진짜 구해서 먹으면 되지. 사람들 다 시켜먹는데? 사람들이? 아저씨야, 구해다 먹으세요. 얘 물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말 안 해. 여기 물 없어요? 아니, 물이 없어. 어디서 구해와야 되나 보다. 이 화장실 있네. 어, 화장실 맘대로 들어갈 거야. 수돗물 매겨. 어, 수돗물 매겨. 아니, 이거 둘러볼 수가 없어? 엄청 좁은가 보다. 못 둘러보네. 열어. 각도 무엇. 어,
잠겼어? 아, 누워 있네. 혐오감이 솟아올라. 화장지가 없어? 아, 정말. 나 고생 엄청 시키네. 여기 사람들 다할줄 아는 게 없어. 직장 나가, 아니, 똥 싸는 중이니까 뭐 이해해 주자. 똥 싸는 중이면, 오줌도 아니고. 좀 더럽긴 한데. 내가 계산해주고 화장지 받으면 안 돼? 할게 많은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편의점에. 내가 계산해줄게요. 아이씨, 진짜. 이 물건 다 가져가고 싶은데. 나돈 많은데. 돈다 엄청 많이 받았는데. 또가져 그 직원들한테. 나가. 어차피 여기 뭐 없네. 나가고. 지도 볼까? 내 지도 보면 뭔가 재미가 없어. 충나라에서 퀘스트 줄줄 알았더니 아니야. 갑자기 왜 존댓말 하세요? 갔구나 이러고. 나 학생 아닌데. 당신 학생 아니에요. 당신의 학생이 아닙니다. 당학생. 여긴 점프하는데 근데. 이 정도 높이면 괜찮은가? 여긴 점프하는데? 너 쓰러져 있다. 아까 그 깔린 사람은 못 구해줬는데. 죽지 마라고 간절하게 빌어?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구급차. 내가 안 불렀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주머니? 오는 거 봤다 거짓말해버려. 거짓말해버리기. 아니 뭐 생명인데 좀 너무했나? 뭐 희망이 될 수도? 모르지 또. 어떤 반응? 너무 앓는 소리를 내는데? 아니 쓰러졌으니까. 근데 뭐 포인트의 변함은 없네요, 딱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네. 내 밟고 가. 에잇? 에잇? 인성질. 뭔가 퀘스트가 없어. 하이. 뭐하세요? 곤란한 걸? 여기 안에 뭐 있어? 회사에 연락이 안 돼. 이게 무너질 거 같. 아, 근데 여기 NPC 있으네. 잠시만. 아닌가 봐. 아닌가? 여기 사람들 개무서워해. 괜찮은가 본데, NPC 있는데 있으면. 목이 말라, 너도? 뭐 무너진 거임? 알 수가 없는데? 뭐 퀘스트 깨면서 바뀌었나 봐. 무너지는 게 있는 거 보니까. 퀘스트를 깨면 어느 정도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놀라지 않을 때가 됐는데. 자연현상이라 놀랄만한. 이거 떨어지는 건가? 올라가. 안 되네. 안에 들어가. 안 되네. 아, 나 아까 여기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Hey. Hi. 아이. 편의점 퀘스트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랩 보자. 안 되겠다. 뭐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은 갈수 있는 데가 탈랄 타오르는 물질. 뭐라고 쓰이는 거야? 위기에서 벗어났다. 결의. 편의점. 아, 그게 한게 결의야? 갑자기 엔딩인 줄 알았어, 노래 나와서. 편의점. 길이 막혔다. 아, 무너진 게 여기 앞에가 무너진 거구나. 쭉 가면 여기서 뭐 무너졌나. 아, 길 막히기 전에 갈 걸. 얘들 바뀌었네, 애들이. 뭐하니, 얘들아. 아, 다른 애들인가? 아닌가? 주변에 취한 사람들이 많냐 생각해. 아까 걔네 왔구나. 보고 있으니 엄청나게 화가 난다.
인성진. 여기 뭐 무너졌니? 여기가 무너진 거지? 근데 왜 여기 쳐다보고 있는 겨? 여기가 무너진 거 아니야? 애들 어디 보고 있는 거니? 여기 무너졌니? 원래 깨져 있었는데, 여기는. 깨져 있는 거 보고 심각성을 느꼈다고 이런 내용인가 보다. 근데 이제 뭐 해야 돼? 편의점 말고 갈 데가 없는데 또. 막혔어 또, 젠장. 일로 가면 되나 보다. 안 가본 데 가서 돌아다녀야 돼. 어? 아까 여기 왔었는데, 선생님? 편의점 갔다 와야 되나 보다. 대사 읽었으니까 넘어가, 그냥. 물, 아까 물 갖다 달라는 사람 있었어. 별로 안 중요해서 스킵했는데, 이거 그냥 하나씩 스킵되는 것 같아. 다 읽어가지고, 다 읽으면은, 이렇게 넘길 수 있어. 불로 손쉽고 진짜 이상하네. 그래, 지금 지진인데 물에 어쩌고 이러고 있어. 그냥 퀘스트 때문에 필요해. 애들 너무 시색하는데? 표정이 너무 시색하는데? 이 정도면 여진 수준이 아니에요, 선생님. 또 강진이에요, 이거는. 침착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예뻐 겪었어? 그래? 다행이네. 울레나. 제가 뭔 일이 생기나? 혼자 있다가? 설마. 아니네. 다행이네. 쟤 뭐라면 되지? 내가 물어보고 싶다야. 선생님. 선생님, 저뭐 하면 돼요? 쌤, 쌤, 쌤. 답답해서 못 참겠네, 그냥. 라고 생각해. 그래도 착해, 선생님. 그렇게 말해놓고 착하다. 이 사람 죽겠는데? 물 어서 찾아. 아까 그 에린지 뭔지한테 가야 되나 보다. 혼자 돌아다닌다고 막 독특한 애라 그랬거든요. 이상한 애라고 찾아봐야 되나 보다. 에린지 뭔지. 혼자 아까 괴롭힘 당하던 애. 근데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물 여기서 구하는 건 아니겠지. 더러운데 아닌 것 같고. 이게 불나고 난리 났고. 자네는 좀만 돌아다니고. 여름 메뉴. 여기 편의점? 맞네. 이제 뭐할수 있나 편의점에서? 좀 달라지던데 하다보면. 아까 그물 찾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학생이. 여기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물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쉣. 나도 물 필요해 얘들아. 이건가? 아니야. 얘들아 나도 물 필요해. 으씨. 아닌가 봐. 아이, 무빙. 무빙, 무빙. 다 치워가, 그냥. 에이, 다 비켜. 히로코? 내가 얘 잘못 알았어. 엘인지 뭔지 잘못. 히로코구나. 히로코, 에리히로코인가? 아닌가? 몰라. 갑자기 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내가 잘못 봤나 봐. 괴롭히는 애가 엘인가? 그 아가씨 같은 느낌, 막 존댓말 하는. 육교 건넌다, 혹시? 너 여기니, 이렇고? 너니? 아, 그러네. 아까 그서 있던 애네. 친구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 끝이야? 뭐야, 왜 왔어? 참나, 어이가 없네. 왜온 거야? 물이나 갖다 줘. 물레나. 물레나 이 자식들아 물레나 괜히 찾았나? 아 살짝 돌아갈까 선생님한테? 애들아 걔 거기 있더라 이렇게 알려줄까? 혹시 걘가 보니까 맞네 육교 있는데 야 어? 아니네
알려줘도 의미가 없는데? 아이씨 이런 젠장. 버스에 올라타. 못 올라타네. 버스에 망가져갖고 어차피 못 올라타. 아니, 열쇠도 없는데 하긴. 와, 차 밟고 다니는 인성 주인공. 밟고 다녀 그냥. 인성 밟고 다녀. 내 차 아니야. 밟고 다녀. 야 재난상황 졸잼 꿀잼. 이제 뭐하지? 맵 보자. 막혔을 때 맵을 봐야 돼. 게임 어쩔 수 없어 이 게임은. 아 힘들어. 타오르는 불길 학생들 불길에서 벗어났다. 편의점 건물 무너진다. 아직 잘 모르겠네. 돌아다녀봐 일단. 싸돌아다니다 보면 뭐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게임은 막 대화 걸고 그냥 아무나랑 대화 걸고 막 돌아다녀 그냥. 손수건으로 닦으라고 했는데 손수건도 없고. 선생님 손수건 어딨어요? 있어 찾을 거 아니요. 여기 무너진 거 너무 이쁘게 무너졌어. 근데 저장 포인트구나. 뭔가 있네. 아까 걔야? 아닌데. 곤란한 걸. 아저씨 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될지 모르겠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이 게임. 방송이나 실황용으로 쓰기 너무 힘든데 이거? 어 여기 하수구 있다. 안 되고. 이거 근데 왜 안 돼? 아까 해본 거 안 되길래 해봤는데. 뭐 좁은 길에서 만드나 보다. 아저씨 저 할 일 좀 알려주세요. 아저씨 저 할 일 좀 알려줘. 툭툭 치고 가나. 아저씨 아줌마 툭 치고 가네. 이 와중에 미즈 이러고 있네. 죽게 생겼는데 물 찾고 있어. 이쁘게 생기긴 했어. 인정한다. 같은 여자라도. 아 편의점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설마 그 감싸서 쥐고 있던 직원이 갖고 있나? 물을? 다시 가봐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가봐. 편의점도 켜. 안 보여. 어두워. 깜깜해. 아까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어? 뭐야? 손전도 이해서 필요한 거구나. 써. 비춰. 어디 있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어, 없는데? 뭐야? 어디 갔어? 여기 물이 있나 근데? 어 여기 있다. 물 달라고. 근데 여기 말고 아까 그 숨어있던 애 여기서 나와서. 여기 옆에 물이 많은데 왜 안 묻는 거야? 주인공 바본가? 다 깨져있어가지고 뭐 아다카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봐. 여기 아저씨 물 있어요? 뭐라 써있는 거야? 화장지가 어딘지 물어보시겠습니까? 어 맞네. 옷을 준다고? 점원 옷 입으라고? 아싸 옷 입었다. 옷 생겼다. 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강단이 걸어오는데. 여기서 대놓고 앞에서 갈아입어. 창피함을 모르는 여자다. 난 창피함 따위 모른다. 배제하고. 어 트림이 아니라 깔국질. 여긴 잘못 말했어. 근데 옷가게 사실 못 가는데 나 지금.
어떡해. 아까 잘못 얘기했나? 다시 옷 얻었는데? 다시 들어가봐. 나 옷 얻었는데. 컴플레인을 건 손님을 응대해드리면은 어딘지 알려주겠대. 옷 어떻게 갈아입는데? 부상도 있고 만났던 어떻게 옷 갈아입는데요? 아씨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단 나가. 응? 나 이거 멈춰온 줄 알았는데 동영상 플레이되고 있었네. 화장실이 없어 근데?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동영상 멈춘 줄 알고. 그게 녹음 중이었어. 아니 동영상 그게 녹화 중이었어. 나도 모르게 다시 켰나봐. 화장지가 없을 줄이야. 화장지가 어디 있지? 여기 아닌가봐. 탈의한 줄 알았는데 탈의실 찾으러 온 거거든. 자동으로 껐다 켜진 건가 동영상이? 나 분명 멈춰놨는데 잠깐.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들 보기 힘들까봐 잠깐 멈춰놨거든요. 다시 플레이 눌렀나 본데. 탈의실이 없어 근데? 직원용 탈의실 정도 있어야지. 개념이 없구만 다들. 개념이 없어. 아니 화장실에도 뭐 옷을 못 갈아입으면 어디서 갈아입으려는 거야. 아까 다시 그걸 가볼까? 여기 그 도와달라는 사람? 물 달라는 사람? 아 어두워. 좀 밝은 데 있으면 안 돼요 아저씨? 밝은 데 있으시면 안 될까요? 안 보여요. 아이씨 여기도 아닌데. 일단 나가 그러면. 나가는 게 찾는 것도 힘들어. 깜깜해. 나가. 하, 옷을 어디 갈아입냐. 아 잘못 눌렀어. 아 이런. 그 뭘 살펴볼라 했는데. 음료 안 되나봐. 왔다 갔다 몇 번을 사는 거야.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 같아. 뭐라고 써있는 거야? 어? 어? 나 뭐 눌렀어? 아 다시 일로 왔네. 탈의실 없어요 아저씨? 탈의실 아저씨. 아저씨 탈의실 책장 말고 아저씨 탈의실 로커룸도 쓰게 해줘요. 옷 갈아입기. 아 정말. 일단 편의점 나가자 밖으로. 혹시 또 뭐 돌아다니면 뭐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 아까 선생님들처럼 애들이랑 대화 달라졌잖아요. 돌아다녀봐.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이 게임. 몰랐네 이렇게 하는 거구만. 선생님 끝난 건가? 버스에서 갈아입기? 아, 네네. 옷 갈아입는 곳 알려주시는 분 알려주시고 옷 갈아입는 곳 알려주시고 저장 포인트에서 하는 건가? 이 근처에 있던데. 내 옷, 아 눈이 안 좋아 이제. 눈 아파. 너 밝은데 오래 보고 있었나봐. 가만히 밝아가지고. 야 넘어! 으차.
좋았어. 이 정도 높이면 뛸 수 있는 애가 아까 그 높이로 못 올라갔단 말이야? 세상에. 수치의 화장실 버려, 이씨. 건물 무너질래, 나. 불타는 소리인가? 저장 포인트. 어디 갔어? 돌아 다녀봐야겠다.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답답해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 시좁이다, 시좁. 어딨어? 도장장로. 분명히 있었는데. 시좁이야, 시좁. 시끄러워요. 에이, 시끄러워. 못 올라가. 너무 높아. 물 찾고 화장실 찾는 게 일이구나. 일단은 제가 찾아볼게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문상이 왜 안 멈춰지지? 아, 서치도 안 먹어자. 이런. 그래서 캠에다가 몰랐는데 버스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사람이 기절해 있어. 안에 뭐 들어, 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나 이제 봤어. 이 버스 안에 들어올 수도 있었구나. 몰랐어. 근데 여기서 뭐 무너질까봐 겁나긴 하는데. 파밍 걸 좀 해볼까? 현장 좀 켜서. 해볼까요? 해봐. 뭔가 사람 있으니까 무서워. 호전데 케이가 두 배는 더 무서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공포, 갑자기 공포 게임이 돼버렸는데? 재난 게임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쓰러져 있어. 괜찮았어요? 얼굴이 너무 미인이신데? 쓰러져 있는 거 지금. 뭐 쓰러진 게 얼굴이 뭐 차이, 그게 있나 뭐. 의미가 있나. 손전등 켰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미친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손전등 켰는데. 어졌다. 물건이 떨어진 게 없나? 파밍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파밍 해봐. 어씨, 없어, 뭐가. 사람만. 얘 왜 올라오게 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내려, 그냥. 에이. 에이, 사람 깨워주면 기절해서 어차피 깨우지도 못하는 거. 인성질에 그냥 내려. 어디로 내리는 거야? 내려, 그냥. 다 돌아다니면 돌려볼 수도 있고, 뭐. 이거 저거 다 돌아다녀봤는데, 이거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벽 이렇게 타가지고 벽 근처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그 미로 찾기 할 때 왜 이렇게 벽 한쪽 짚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봤거든요. 근데 뭐 나오는 게 없어. 버스 겨우 하나 찾았는데 버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찾은 게 없어. 좀 더 돌아다녀 볼게. 저장 포인트는 옷 못 갈아입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고 화장실이 없다 그러고. 방금 여기서 나 앞침반 주웠어. 네임 나침반. 와, 네일클로버.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방향만 좀 다르고 그냥 모양만 다른 것 같아. 아, 방향이 똑같은데 모양만 다른 것 같아. 파란색 보고 떨어져 있길래 육교 근처에 가니까 저 나뭇잎 네일클로버 나침반이 있네요. 구리는데 무지 뛰어들어가는 주인공. 아하, 난 천하무적이다. 난 주인공이랑 천하무적이야. 아, 내 괜히 까불다가 또 다치고 싶진 않아. 여기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리고. 아, 근데 진짜 옷을 갈아입는 거야. 옷을 일단 갈아입어야지 뭐 할 수 있는데, 옷 갈아입는 거 모르겠어. 왜냐면, 저 버스 제가 밀고 나왔잖아요. 어? 아니, 뭐야. 차 살펴볼 수 있는 줄. 여기 차 밀고 들어온 거잖아요. 옷가게 아직 갈 수가 없어, 옷가게를. 어머, 어떻게 하지? 옷을 어떻게 갈아입지? 그게 가장 큰 난관인 것 같아.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 다시 돌아가는 길도 없고, 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손전등 끄고 돌아다녀 볼게요. 아니, 뭐야, 쉽잖아. 손전등 장착, 해제하면서,
아이템 보니까는 여기 있네. 오지게 그냥 아이템 창 진짜 찾아볼걸. 아니 이렇게 쉬운 걸 헤맸단 말이야? 보니까 정지할 필요가 없었네. 바로 가자 편의점. 어디야? 이렇게 쉬운 것을. 저도 콤비니 어쩌고 막 이러네. 여기 있다. 내가 왔다. 얘들아, 내가 점을 계산해줄게. 비켜! 내가 계산해줄게. 하이. 뭐야, 왜안 해? 됐다. 점원이 있잖아. 아까 아저씨 저못 알아보셨어요? 아까 막 아니 비키라더니 못 알아보시네. 옷만 바꿨는데 얼굴 똑같은데. 미네랄 워터? 전 점원이 아닌데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가격표대로 살짝 값 올려서 배짱을 부리며 이런 때니까 그냥 가져가. 배짱 부려 3,000원 달라 그래. 아주 바가지 씌우는구만. 어쩔 수 없이 망가려서 내 주머니에 넣어. 아킹 포인트. 내 주머니에 넣어. 아킹 포인트 너무 많이 쌓이면 죽나? 모르겠어. 내 주머니에 넣어. 계속 쌓여. 내 주머니에 넣어. 아, 계산대 넣어. 잘못 눌렀어, 사실.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내 주머니에 넣어. 아싸, 아킹 포인트. 고민 좀 했는데, 살짝 사실. 계산대에 넣을지. 근데 그냥 잘못 눌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 봐줬다. 야, 휴지 내놔. 안쪽 서랍. 백룸 안쪽 서랍. 이상한 남자가 아니. 아, 거기 아까 그물 달라고 하네. 맞지? 화장실 아까 거기 쓴거 샀지 그냥. 씨. 아까 손전등 막 했을 때 샀. 건물 무너지는데? 편의점 무너지는 건가? 괜히 나오지 말까? 여기 안에 있어 그냥. 무서우니까 안에 있어.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얼른. 흔들려요. 지진이에요. 이상한 남자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건가? 나와야 했다. 아까 그럼 휴지 못 찾은 게 얘기를 뭐, 어디 있는 위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주인공 답답하다. 다 뒤져보면 되잖아 그냥. 아유 답답한 주인공. 씨. 다 뒤져보면 되잖아. 하나하나 그냥 다 털어봐. 여기 올 물건이 뭐 얼마나 많다고. 대놓고 열려있는데 이렇게 뚜껑이. 이상한 남자가 있다고 하는 거면 저긴데. 백룸. 손전등 켜고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 봐 일단. 아이템. 손전등 켜봐. 휴지 있을 것 같아. 하이. 여기 있다. 이건가? 아니, 나침반인가 또 설마? 휴지 있네. 아싸, 휴지 얻음. 근데 아저씨 휴지 필요 없잖아요, 아저씨는. 이씨, 손전등이 필수구나. 그래서 이거 이벤트 안, 스토리 이벤트 안 진행하면은 못 넘어가고 이런 거구나. 근데 아저씨 휴지 필요 없잖아. 화장실. 아, 화장실에서 휴지 준 다음에, 내쫓은 다음에 거기 있는 물 쓰는 건가, 설마? 좀 더러운데? 몰라, 일단 내가 먹을 거 아니야. 꺼내와. 아저씨, 휴지 줄게요. 이 사람 똥놀다가 변비 때문에 피나서 죽겠는데? 1시간 넘게 걸린 거 아니야, 지금? 2,000원이나 달라 그래. 오, 예, 돈 얻음. 뭔가 무섭게 생겼는데. 아니, 점장이구나.
아니 자기 정원도 못 알아봐? 자기가 고용한 사람일 거 아니야. 속옷만 생각해. 나 더러운 손을 만지지 말라고. 너무 기분 나빠한다. 물이 안 나와? 아 이런 씨 들어. 아니 저 점장님 손은 씻고 가지. 아 물이 없지. 휴지로라도 닦고 가지. 뭐 누가 두려운데 똥 있을까봐. 오 안돼. 오 제발. 오 쉣 뻑. 개설 욕구가 없다고? 아 너무 더러워. 네 이건 못 참지. 아 근데 진짜 극혐이야. 물이 안 나온다는데 뭐야 이거는. 뭐라고 쓰여있는 거지? 전혀 기미가 없다 해서 전혀 기미가 없다 상태로 변했다. 개설 욕구도 있어? 아니 아까 보니까 막 목마름도 있더라고요. 큰일 났어. 이거 언제 다 찾아. 갈수록 난관이 엄청 심해지나봐 이 게임이 현실적으로. 아니 내 물은 어딨는데. 그래서 나 물 찾으러 온 건데 변기만 있고 뭐야 이게. 변기 열려고 온 거였어 여기? 물 내놔. 아까 그 점은 있을래나 그러면? 내가 내 찾아줬으니까. 훈쩐데 혹시 뭐 갖고 있고. 어 점은 저기 점장님 있네. 잘라 그래 물 여기서. 야 하든이 꼬아리도 먹잖아. 5,000엔? 원이라족 발음에 나 한국인이라 5,000엔인데. 네? 시바노사키 아닌데요? 아이고 트림. 아이자와 마리는 누구요? 무라세 쿄콘 누구요? 엠마 크루퍼드 중이라고? 중이라 그래. 갑자기 군인 행색. 뭐요? 외국인처럼 생기긴 했어. 머리 약간 염색하고. 존나 웃긴데 갑자기. 은근 개그야 이거.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점장이라 우겨. 화나게 했는데. 무시당했어. 나보고 사라는 거잖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물이나 내놔. 오이씨 물 내놔. 물 어서 물. 나 돈 많아. 5,000원 사버려. 아싸 물 하나 샀다. 다 사 그냥. 나 돈 많아. 다 사. 예야. 예야. 돈 다 사버렸어. 돈 개많아. 짱만.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러갖고. 짱만아. 먹을 거. 물 내가 마셔버려? 안 돼. 그 손 씻는 거 필요하다는 애보다는 저기 이상한 남자라고 했던 쓰러져 있는 사람도 돈. 아니 그 물 주는 게 낫겠죠? 확실히. 옷 갈아입고. 그래. 그 손 씻는 물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물이 낫지. 상처받은 게 그냥 상처 입었다 나오던데. 그쵸. 갑자기 재밌어 게임도. 흥분했어. 이쯤에 있었는데. 어 여깄다. 건네. 물 주워. 어차피 없으면 또 진행 안 될 거 아니야. 아 선행포인트 10점? 아 내가 어떻게 깎았는데. 젠장. 다쳤네 근데. 살 것 같아. 연예인이야 설마? 강압적인 남자. 아 나 안 구해줬어. 누구였지는 아니고 찾고 있던 애야지. 내가 서쪽인가 동쪽으로 갔다고 했네. 그 이어지는구나 스토리. 신기하다.
못 봤어. 私がこの店に入った時に。そうか。わけがわからないんだ。いきなり 殴りかかって。 갑자기 때렸어? 라디오도 빨리 집에 간다. そうか。ラジオで言ってたけど、陸路はトンネルが崩れていて通れないし。 배? そうだ。僕は 大切な人と会う約束をしてる。好きはんでね。どうしゃんだ。なんとかして探そうと思ってる。ロッカーやって？地下철역에？コイン？その鍵は地下鉄のアケボノ地下역에。ロッカーの鍵だ。뭐가유명중요한데。ここから南にある湾岸へ。フェリー선착장？僕も約束を。キャストが危ないで。道が塞が。すまない。 일단 부탁한다는 얘기 대충. 병원에 가, 아, 다 무너졌지. 이런. 아이, 결국 나가서 탈출하는 수밖에. 어딨어? 안 보여. 반대쪽이. 아, 여기 아니고. 끈전등 안 켜고 귀찮다서 막 대충 가니까는. 사단이 나네요. 어제 찾았어 또 나네. 아저씨 이제 뭐 안 팔.. 아 일로 나 알아서 나가네. 미네랄 워터? 2만엔? 싸게 해줘. 어벌스타야 똑같아 근데. 도플갱어야 무서워. 딴 데서 사라고? 재난이라고 이씨. 갑자기 가격 올리네. 이런 싸가지 나보다 더 악한 놈인데? 비싼 데 대고 돈을 올리는겨. 안 판다 이거네. 싸가지 없어. 4만엔? 안 사고 말지. 와, 이제 때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빌런인데? 남의 가게? 너 점장 아니야? 뭐요? 내 점장이니까 아니래더니. 그니까 그래 너무 젊다 했어. 점장치고 가게 돈이 저 이름표 뭐야 그럼. 명찰은 어째 뻔뻔하네. 어이없네. 저 옷은 어디서 구했는데. 미친놈 미쳤나본데. 이 재난 상황에 건물에 깔려죽을 거 운명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위험한데. 클리셰인데 클리셰. 방금 저 사람은 미친놈이었습니다. 딱 이밈인데? 뭔가 근데 공짜로 주자 착하다. 뭔가 이 상황 그거 같아. 짜잔 알고 보니 미친놈이었습니다. 어? 나 돈 받았다. 아니 근데 뭐 주나? 먹을 거? 아 그거 세트 있는데 이미. 아! 이미. 그래도 공짜인 게 어디야. 선행 포인트. 아 나 그거 쌓이는 거 싫은데. 퀘스트 안 깰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선행 포인트 막 주면 어떡해. 아까 그 사람이네. 헬로. 어? 또 파네. 다 사버려? 아니 필요 없을 것 같아. 에이. 겁먹었던 점원이구나. 안 딴 사람이구나. 부탁한 사람 아니고. 다시 가. 학생이. 하이. 물, 넌 또 물타령이니? 선생님, 자꾸 다리가 바뀌네. 자세가 바뀌세요. 물 있나? 편의점에? 다시 와봐. 아저씨, 물 팔아요? 너 말고. 아, 너 말고.
아이 너 말고 맞다. 물 대신에 주스 안 되니? 우롱차 사고 그다음에 아 너 말고 주스 차 그리고 도시락 닭튀김 사 300원밖에 안 해. 사 그냥 하나씩 줘봐 또 사. 됐어 삼김 사. 삼각김밥 오예. 삼김인데 주먹밥이라고 그러네. 일본 게임이라고 그러네. 이제 줘. 그 물 없는데 우동차 어떠니? 헤이. 아 이씨 게이 샀어. 젠장. 이제 뭐하지? 어디로 가야 안전하냐고? 이 세계에 안전함이란 없어. 건물 무너지고 왔어 또 이제. 어떻게 지나가냐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넘어가니 주인공아. 아 제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지 알려줘. 다 해냈잖아 편의점 퀘스트. 힘들게 깼는데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있니? 너무 좁다 근데 안 될 것 같아. 안 돼 당연히 안 돼. 아이고 나 뭐 하면 돼 이제. 아까 그 사람인데? 물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 다행이네. 어 교차로 아니 저장 한 대구나. 또 저장해 몰라. 그 사람 좋지 뭐. 이제 뭐하지? 아 막막하구만. 게임이 이게 진행이 말 잘될 땐 너무 재밌고 안될 땐 너무 답답하고 말이야. 어떻게 극과 극을 달리는 게임이야. 클라스 이제 그쵸. 나 슬슬 배고픈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줌마 이 정도면 죽었어요. 거의 시체예요. 세상에. 이거 남편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어 꼈어 꼈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남의 차 밟고 막 넘어가. 불나는데 넘어가라고 하는 널빤지 같은 게. 뭐하지 이제? 아까 그 이상한 정신 나간 애는 뭐야 그러게 지. 정신. 그 명찰 때문에 속을 뻔했네. 아니죠. 학생들 건물이 무너졌다. 육교 쪽은 막혔는데 어차피 육교 쪽 막혔잖아. 한 번 더 가봐 지도 보고 달려. 왠지 지진 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도 보면 느낌이 와요. 지도를 보면은 못 건너간 곳이 있잖아요. 아이고 넘어졌어. 오우 죽겠는데 이러다가. 와 대지진 진짜 미친 지진. 못 지나간 데를 보면은 항상 길이 열리더라. 이제 무너졌을 테니까 건널 수 있나 보다. 그치 아닌가? 사람 있어요 여기? 근데 건물 방금 무너졌는데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거 아니야? 편의점 근처 아니야 그리고 여기? 사람이 안 뛰쳐나와? 그리고 아까 그 계산 많아지니 뜨던 사람 다 어디 갔어? 그래서 내 트로피 얻었나봐. 그 이상한 데가 육교 무너져갖고 이제 못 건너. 아이 진짜 누가 어? 어 안되네. 뛸 수 있는 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젠장. 근데 여기 육교에 서있던 애 괜찮니 너? 어? 사라졌어. 내려간다 본데? 서있다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무너진 데 어디야? 여기에 무너진 거죠 지금? 무너진 데로 뛸 수 있나? 뛰어내려! 뛰어내려! 아이 답답해. 얘가 지금 건물이 무너져갖고서 왜 도망갔나 보다. 그 다음에 선생님 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럼. 막 집합시켜야 되나 이랬거든요? 애가 도망갔나 봐. 그럼 다시 그걸로 가보자. 이 근처였는데.
쌤. 아니 뭔 소리예요. 이씨 헛소리 하는데. 여기 잠깐 있자고? 난 있으면 안 돼. 난 주인공이랑 계속 있으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들어가면 뭐 바뀌나? 여기 서 있지 말아요 아저씨. 편의점 나한테 비켜요. 아니 여기서 평화롭게 장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사람이 건물에 무너졌는데 정말. 아니 이제 뭐 어떡해. 무너뜨린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스토리상 이게 무너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데. 지도에 없는데 가서 일부러 막은 건가? 지도에 이제 맞는데 왜 안 가지지 이럴까 봐. 뭐 교차로 또 있는데? 공원 주변. 아까 거기 그 공원 주변. 교차로에 있는 건물 무너졌고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은데 위로 좀 올라가면 뭐가 있나? 길이? 길이죠. 여기도 무너질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소리가 심상치 않아. 여긴데 맵을 보면 그쵸? 안 가본 데가 지금 여기거든요. 빨리 왔어. 근데 안 가죠 여기. 여기는 안 가지면 된 거야. 어떡해. 아 답답해. 아까 그 학생 어디 갔어? 교회 서 있더니 히카룬 집은 자꾸 이름 틀린다. 안젠나노 나노나노 안젠나노 건너가게 해줘. 불나는데 난 체력 너무 많이 깎였다 지금. 뭐 구급약 먹어야 되겠다. 관리를 안 했는데 왠지 회복시켜줄 것 같은데 나중에 갔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근데 이 게임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구급약 써. 써. 오 많이 차. 마이너스 쓰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차네. 아서 개꿀. 아서 쓰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게 이제 누워있는 아저씨처럼 지키 대보러. 안 돼 큰일 나. 넘어가.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니? 아니 이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돌아다니면서 또 살 거 찾아볼게요. 뭐 찾았어. 아까 계속 안 보이더니 나 눈 이상한 건가? 육교 근처에 있었네. 다들 사라져버리면 좋을 텐데 라고? 너 뭔가 수상하다?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애들이? 약간 그 점장 생각해보니까 황당한 게 가자점장 진짜도 아니네. 그거 지 것도 아니면서 물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으려 했던 거야? 돈 벌라고? 어태이가 없네 정말. 아니 얘들아 너 없었으면 좋겠대니네. 근데 이러고 있니? 아무 의미가 없니? 아저씨 길막하기. 아저씨 길막.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에요? 안 떠 알람이. 아니야 에리 말고도. 아저씨 대체 뭐라면 되지? 내 마음이 그래지. 대체 뭐라면 좋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지. 지도에 보니까 건물에 지금 남쪽으로 가서 이제 아까 그 L이 서있던 L인가? 아 이름 자꾸 까먹어. 걔 있는 쪽으로 가면 되던데 막혀있어. 문제는 육교 다 무너지고 육교는 다 무너졌고 여기로 가봤자 막혀있고 점프도 안 되고 심지어 못 넘어가고. 얘는 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친구가 아까 어디 갔어 있었는데 이 근처 육교 이쯤에 있었나? 아무튼 걔는 또 뭐 애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모두 사라졌으면 좋을 텐데. 아 저기 있네. 그러니까 사라졌으면 좋겠대. 일로 못 넘어가나? 일로 가야 되는데 지도 보니까 남쪽으로 가라 했거든요. 남쪽이 여기거든요. 근데 안 돼. 여기가 아닌가 봐. 한번 찾아볼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몰라서 편의점
괜히 준게 아닌 것 같아서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점장한테 혹시 몰라서 물건 너 사라고 할래나 하고 말 걸어봤는데 퀘스트 있을까 하고. 근데 또 물건 사라고 하길래 아 뭐야 그랬는데 갑자기 말 거네. 어 혹시 그 옷은 우리 가게 옷이군요 이러면서. 계산대에 있던 돈이 부족하다는데 혹시 비는 데가 없으신가요? 내가 가져왔어. 11대 아키이시죠. 아싸. 와 근데 한풀이 없어서 죄송해. 대놓고 털어. 난 대놓고 물건을 타는 여자다. 못 털어가네. 당연히 정장이 있으니까 못 털어가겠지. 스토리 진행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나 스토리 진행에 도움되는 줄 알고 설렜다 방금. 순간 그냥 설렜어 지금. 우선 제가 암만 헤매도 달라지는 게 없고 내가 공략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뭐가 없거든요. 화장실도 가고 버스도 가고 계속 돌아다니면 사람도 말 걸어보고 진행되는 게 없기도 하고 제가 감상상 아니 발음을 이렇게 못해 말 더듬어. 밤에 센 상태로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요 지치고 이제 시간만 너무 보내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내일 봐요. 의상도 다 해놨어요 미리. 안녕 뿅. 급하게 마무리하네.